거듭되는 논란에 대해 엑소와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팬들은 경악하는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런 것까지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멤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면은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타들을 향한 빗나간 사랑, 이는 그룹 엑소뿐만이 아니라 절충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곤 했습니다.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강력한 대응은 못하는 거죠.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뭐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울려도 너무 자주 울리는 112 신고 전화, 경찰을 찾는 황당한 이유 무엇일까요? 긴급 출동을 위한 112 상황실입니다. 그런데 112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무 큰 벌레가 있어갖고 그때 초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벌레가 있어요? 매미 한 두 개만 한 벌레인데요. 도루미가 있고 두 개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책이나 이런 걸로 한 대 때려버리면 벌레 죽는데. 날라서 달려들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시간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아이고. 시간을 물어보십니다. 시간 2시 32분이에요. 예예. 예. 유튜브에서요? 예. 이거를 조치를 취해주세요.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황당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기도 합니다. 은행을 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지령을 내려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그거는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따고 있었던 그런 신고 내용도 있어서 좀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약 1,400만 건, 그중 범죄와 무관한 내용은 751만 건으로 무려 51.9%에 달하는데요. 만일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엔 형법 제13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찰관을 출동을 시키는 긴급전화고요. 그러시면 제가 민원센터 182번을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182번 전화하셔서 문의하면 돼요. 자, 생명을 지키는 전화 112 꼭 필요한 순간에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번 달부터요,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글쎄요, 도로 위에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한지원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보자는 이번 사고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와서 누가 받은 줄 알았어요. 큰 막 15톤 트럭이라든가 큰 대형차가 와서 받은 줄 알고. 네. 그날은 유난히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침 운동 후 밥까지 든든히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인데요. 전복됐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차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밖에 나와서 봤는데 차는 이게 전복돼 있지. 아이고. 한 바퀴 반 정도 굴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대형 사고 날지는 몰랐죠. 자,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한 바퀴 반을 구른 차 안에서 제보자는 천둥 번개 치는 소리만 들렸다고 하는데요. 가만,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2, 3분 거리면은 도착할 거리라서 참고 갔는데 잠깐 졸았는데. 아하, 졸음이었군요. 큰 대형 사고가 날지는 몰랐네요. 가을 햇살이 아무리 좋아도 졸음은 피해야겠죠. 이상 강조에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사고는 일어납니다. 네. 여기는 외곽 순환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고 있는 길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량 한 대를 추돌했습니다. 안전거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앞차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기차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회전하면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승합차 앞에 있던 차량이 먼저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는 뭘까요? 아! 강아지입니다. 아, 도로에서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오는 건 운전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일반 도로에는 많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처음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강아지 혼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어허. 동물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거의 뭐 미사일이 날아가는 수준으로 미사일이요? 지뢰를 받는 것처럼